인테리어를 하고 지금 벌써 10월, 11월, 12월 이제 4개월째가 돼가고 있는데 이렇게 쭉 살다 보니까 아 이건 진짜 잘했다 라고 생각하는 인테리어가 있는가 하면은 아 이거는 조금 아쉬운데 후회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음에 리모델링을 하시거나 아 뭐 인테리어를 하실 때 이것들을 미리 알고 시작을 하면은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만들어본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 노트를 들고 집안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잘한 것들 5개, 못한 것들 5개 이렇게 기록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잘했다고 생각하는 인테리어 5가지를 말을 해볼 건데 첫 번째로 그냥 머리에 팍 떠오른 게 침대를 무조건 누워보고 산 것. 사실 저는 침대가 정말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허리가 약간 예민한 편이라서 제가 본가에 살 때 시몬스에 되게 뭐 좋은 몇백만 원짜리 침대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아침에 일어날 때보다 막 허리를 잡고 일어났던 경험이 있어요. 어떤 매트리스가 맞는지 아는 게 저한테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아 나는 아무 침대에서나 자도 상관이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너무 다행이지만 저처럼 자고 일어날 때 허리가 많이 아프다거나 목이 좀 뻣뻣해진다거나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침대는 1, 2년 쓰고 바꿀 게 아니라 정말 오랫동안 쓸 거기 때문에 한 번 구매할 때 제대로 구매를 해야 되거든요. 사실 우리가 매장을 직접 방문을 해도 가서 막 몇 시간씩 누워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직접 누워보고 나는 뭐 스프링이 잘 맞는다, 폼이 잘 맞는다, 딱딱한 거, 뭐 푹신한 거, 어느 정도의 그 푹신함이 잘 맞는지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지금 저는 템퍼의 오리지널을 쓰고 있는데 정말 미쳤어. 저랑 너무 잘 맞고요. 자고 일어나면 진짜 아 이게 개운하게 일어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 정말 잠을 아주 푹 잡니다. 예전에 사실 뭐 잘 자긴 했는데 예전에는 누우면 자꾸 중간중간 잠깐 깨서 허리가 아프니까 자꾸 자세를 막 틀고 옆으로 잤다가 뭐 반대편으로 누웠다가 이렇게 잤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숙면을 이렇게 100% 잘 취했다는 느낌이 또 안 되고 머리도 잘 아프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른 그 어떤 가구보다 우리가 하루에 한 3분의 1 정도는 보내는 뭐 침대는 정말로 꼭 내가 경험해보고 한번 누워보고 여러 개를 비교한 다음에 사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잘했다고 느끼고 있는 건 수납 공간을 엄청 많이 짰다는 건데요. 사실 저는 아시다시피 꽤나 맥시멀리스트예요. 사실 지금은 아직 산 지 4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물건이 앞으로도 더 많이 늘어날 텐데 저는 그래도 별로 걱정이 없는 게 저희 그 내력벽 뒤로 엄청 큰 수납장을 하나 짰고요. 그리고 저희는 주방 상부장을 없앴어도 하부장을 아일랜드 측면에 이렇게 다 짜가지고 정말 수납 공간이 많고요. 저희는 냉장고장을 짰기 때문에 그 위로도 수납이 가능하고 냉장고장 옆에 하나 길게 제가 옛날에 룸투에서 보여드렸던 정말 추천한다는 이렇게 쭉 슬라이딩으로 잡아서 빼는 작은 팬트리 가구를 너무너무 만족해요. 사실 저희는 드레스룸을 하나 따로 짰기 때문에 옷장 용도로 쓰는 붙박이장은 짜지 않았고요. 대신 안방 한 면 전체를 차지하고 있는 허리 정도는 반 길이 정도 사이즈의 붙박이장을 쭉 짰어요. 그래서 뭐 그 안에 제 파자마들도 넣고 뭐 액세서리, 뭐 헤어랑 관련된 제품 그리고 마지막 한 두 칸 정도는 제 화장대로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하나로 쭉 짜여진 붙박이장을 활용해서 화장대를 만드니까 되게 깔끔하더라고요. 그 작업방에도 한쪽 벽을 쫙 이렇게 차지해서 제 화장품들을 나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화장품 전용 팬트리도 하나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집 구석구석 수납 공간이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수납 공간이 모자라서 힘든 경험은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무소유의 삶을 사시는 분들은 괜찮으시겠지만 저처럼 물건도 많고 그리고 앞으로 더 많아질 예정이고 직업상 집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나는 물건을 많이 둘 수밖에 없는 직업이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무조건 수납 공간은 많이 크게 짜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한 건데요. 저희 집에는 총 3대의 시스템 에어컨이 있는데 거실에 큰 거 하나, 그리고 안방, 작업방 이렇게 3대가 있어요.
우선 제일 좋은 이유는 첫 번째는 미관상 예쁜 거. 원래 제 본가에는 스탠딩 에어컨도 있었고 제 방에는 벽걸이 에어컨이 있었는데 저는 그게 너무너무너무 항상 아쉬웠거든요. 사실 본가에서도 저는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예쁘게 하고 살긴 했지만 그 에어컨이 항상 너무 불만이었거든요. 너무 그것만 있으면 너무 안 예뻐. 근데 우선 시스템 에어컨은 뭐 미관상 예쁜 것도 예쁘지만 훨씬 더 공기의 순환도 빠르고요. 그리고 스탠딩 에어컨보다 고장률도 좀 더 적다고 해요. 사실 공사 비용이 들고 단가 자체가 조금 더 높긴 하지만 좀 개인적으로 공간도 줄일 수 있으면서 깔끔하고 여러 가지 기능 면에서도 조금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롱텀으로 봤을 때 시스템 에어컨을 해둔 건 정말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시스템 에어컨을 해두면 나중에 뭐 이사를 할 때 가져가기가 힘드니까 이거는 그냥 버리는 돈 아니야? 하실 수도 있는데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를 해두면 오히려 나중에 집을 대팔 때 돈을 더 얹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다음 집을 이사 갈 때도 이 에어컨만큼은 꼭 시스템으로 매립을 시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스위치들과 콘센트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거는 가구도 아니고 그렇다고 눈에 확 들어오는 큰 뭐 공간을 차지하는 것들도 아닌데 이거 하나 바꾼다고 집 분위기가 정말 달라지고요. 되게 이 작은 디테일까지 신경 썼을 때 주는 그 감동 그게 정말 다르거든요. 사실 저는 전체 다 융스위치, 융콘센트로 하고 싶었는데 가격이 어쨌든 좀 너무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부엌에 제일 이렇게 도드라지는 곳에만 융스위치랑 융콘센트를 달았고 거실과 방 그리고 화장실에는 르그랑 스위치들을 달았어요. 근데 정말 예쁘고 귀엽거든요. 저는 그리고 벽이랑 바닥이 다 화이트, 밝은 베이지 톤이기 때문에 스위치도 조금 비슷한 무드의 좀 깔끔한 화이트 제품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콘센트도 여러분 생각보다 이 콘센트가 눈에 너무 많이 보이면은 진짜 안 예쁘거든요. 무조건 전기공사 하기 전에 내가 실제로 집을 돌아다니면서 아 나 여기에 하나 필요하겠다 저기에 필요하겠다 상상으로만 말고 돌아다니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걸 추천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 2구 저기에는 4구 이런 식으로 내가 정말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 부분에만 콘센트 작업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벽을 닫아버리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건 어떻게 보면 저희 집에 되게 큰 포인트 중에 하나라 할 수도 있는데요. 바로 문의 다양성입니다. 문의 다양성 하면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말 그대로 포인트 컬러의 다양한 디자인의 문이 존재한다 이런 뜻이에요. 벽과 타일이 모두 다 화이트이기 때문에 문까지 화이트색으로 하면 저는 너무 차갑고 약간 올 화이트가 좀 오히려 질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조금 더 따뜻하고 코지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저희 집에 가장 많이 보이는 월넛색의 필름지를 입혔어요. 집에 들은 확실히 저 나무색 무늬 보이는 게 되게 집 분위기 자체를 따뜻하게 해주고 흔하지 않은 느낌이라서 전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집 부엌에서 이제 작업방 들어가는 길, 냉장고장 들어가는 길에 문을 일부러 없애고 아치형의 이런 프레임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좀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라고 저는 아직도 생각을 하거든요. 문을 없애는 대신에 그냥 네모는 조금 재미없으니까 아치로 이렇게 만들어봤는데 그게 굉장히 독특하고 집에 오는 손님들도 이 아치형 너무 예쁘다라고 많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안방 화장실의 문도 똑같이 그 나무 필름지 씌운 문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조금 이제 트위스트를 한 거는 여닫이 문이 아닌 슬라이딩 도어로 제작을 했어요. 뭐 당연히 비용이 조금 더 발생했지만 그렇게 뭐 크진 않았고요. 확실히 안방 안에 슬라이딩을 하니까 뭔가 호텔 느낌도 나면서 특히나 문을 열면 문이 닫히는 그만큼의 면적을 사실 좀 잃게 되는 건데 근데 슬라이딩 도어로 설치를 해두니까 문을 끝까지 열어도 그냥 벽에 붙어있잖아요. 안방 크기가 크다는 장점을 정말 그대로 살릴 수가 있어서 저는 그 점도 너무 만족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문의 컬러나 디자인을 다양하게 하는 것도 좀 인테리어를 독특하게 만들어주는 요소 중에 하나이지 않나 싶어서 마지막 잘했다고 생각하는 인테리어 다섯 번째로 꼽아봤습니다. 사실 어떻게 또 좋기만 하겠어요. 안 좋은 것도 물론 있는데 우선 가장 크게 제가 1번으로 아 이거 진짜 너무 짜증나 너무 아쉬워 하면서 적었던 거는 큰 가구를 직접 보지 않고 샀던 거. 아까 이 뭐 침대를 고를 때와 약간 연관이 되는 얘긴데
제가 소파 테이블, 이것도 제가 룸투어 영상에서 잠깐 보여드리긴 했는데, 그거를 제가 미처 그 내용을 잘 읽지도 않고, 실제로 보지 않고 샀더니, 이 유리 상판이 분리가 되는 애더라고요. 그래서 덜그럭덜그럭거리고, 밥을 먹을 때나 뭔가를 먹을 때 팔꿈치를 기대면 정말 이게 뒤집어지거든요? 그래서 절대 무거운 물건을 가생이에 올려둘 수 없는 거. 그래서 실제로 보지 않고 사서 그랬던 건지는 몰라도 제가 분명히 웹사이트로 봤을 때그 유리가 되게 되게 청아하게 투명했던 유리였는데 근데 실제로 집에 두고 보니까 초록빛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싼티 나는 느낌? 근데 이제 친구들이 좀큰 집들이 선물 하나 해주겠다 해서 다시 소파 테이블을 찾고 있는데 아무튼 저는 이거를 실제로 보지 않았던 옛날에 나 자신 정말 반성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실링팬. 실링팬도 사실 집안의 가운데, 거실의 한가운데를 딱 차지하는 그런 가구잖아요. 근데 제가 이것도 뭐 굳이 그거 얼마 아끼겠다고, 그 유명한 브랜드에서 믿고 사는 유명한 브랜드 샀었는데 굳이 공구하는 분막 캘린더에 적어서 이때 몇 시에 들어가서 막 사고 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격은 정말 싸게 잘 구했지만 이 화이트 컬러인데도 저희 집 화이트랑 색깔이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집은 조금 따뜻한 그런 화이트 컬러가 주가 된다면 이 실링팬은 살짝 그 보랏빛? 살짝 쿨톤의 화이트더라고요. 그냥 제가 이렇게 말로만 설명하면 뭐 어쨌든 같은 화이트인데 뭐 그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나?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 집에 그 노란 조명까지 탁 키고 쟤를 보면은 저 미묘한 쿨톤색이 그렇게 아쉬울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 근데 실링팬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보고 사기가 힘든 품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카테고리들은 조금은 돈을 더 주고 사더라도 정말 확실한, 유명하고 리뷰 많이 보시고 구매를 하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매립등인데요. 사실 매립등을 한것 자체는 정말 잘한 거예요. 약간 그 K 조명이라고 해서 저희 아파트에 그 형광등, 가운데 크게 달려있는 형광등 하나 있는 거는, 저는 정말 그건 싫은데, 사실 저는 조명 쪽은 정말 모르니까, 그냥, 거실에는 뭐 몇천K, 몇와트, 뭐 4개, 16개 하시고, 여기는 뭐 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하시길래, 저는 그냥 저의 그 라이프 스타일, 저의 취향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매립등은 매립등이겠거니 하고, 네? 하고 다 달아버렸거든요. 근데 지금 실제로 생활을 하다 보니, 은은하게 예쁜 노란 조명보다 저희 집은 약간 한 레벨 더 위로 노래요. 꽤나 많이 노랗게 밝아서 저희 집은 불을 다 켜고 있으면 눈이 진짜 아파가지고 항상 한쪽은 다 끄고 있거든요. 사실 전구만 바꾸면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 처음에 아예 전기 반장님이 와서 달아주실 때 처음부터 내가 원하는 대로 세팅을 해놨으면 굳이 전구를 살 필요도 없고 바꿔 낄 필요도 없었어. 테니까 그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조명 가게를 간다거나 아니면 전구 파는 곳에 가서 뭔가 샘플을 보실 수 있다면 저는 꼭 그렇게 해보시고 매립등의 개수와 내가 달려는 전구의 뭐 조도와 밝기 정도를 미리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전기 공사를 들어갈 수 있다면 나중에 괜히 번거로울 필요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꼭 아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가 후회하는 것 하나는 베란다예요. 왜냐면 제가 사실 베란다는 너무 작은 공간이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세탁기 건조기 넣고 음식물 쓰레기 넣고 분리수거하는 거 냅두면 끝이지 하고 아무 생각 안 하고 그 공간을 어떻게 꾸밀지를 플랜을 짜지 않고 인테리어를 했어요. 근데 이제 가전제품을 다 넣고 보니까 생각보다 남는 공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을 어떻게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짱구를 굴려봐도 좀 쉽지가 않아. 각이 잘안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뭐 식료품 넣어둘 수납장, 그리고 세제나 섬유유연제, 뭐 프리워시, 이런 세탁과 관련된 용품들 넣어둘 뭐 수납장,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다 같이 조화롭게 이렇게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때그때 그냥 원하는 거를 구매를 하다 보니까 이것들을 한 번에 다 갖다 놨더니 뭔가 이렇게 다 아다리가 안 맞고 뭔가 되게 어색한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베란다에 두고 살 것들이 되게 많은데 이 베란다 공간 활용을 잘 못하니까 이게 은근 스트레스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베란다를 뭐 미루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그 안에 들어갈 가전제품들 그리고 수납장의 크기 그리고 어떤 제품들과 어떤 용도로 내가 쓸 것인지를 같이 한꺼번에 조화롭게 이 공간을 잘 구상을 하셔서 인테리어를 하셔야지
아니면 저처럼 좀 중구난방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네, 마지막은 현관중문이에요. 사실 후회가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있었어도 좋았겠다 정도의 아쉬움으로 남겨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뭐 집에서 아기를 키우는 것도 아니고 소음을 많이 내는 그런 집이 아니기 때문에 중문이 없다고 해도 남한테 피해 끼칠 일은 사실 거의 없어요. 근데 생각보다 중문을 두지 않으니까 이 옆집에서 들리는 소리, 뭐 엘리베이터 왔다 갔다 거리는 소리, 현관에서 나는 소리 이런 게 생각보다는 조금 더잘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난 집에서 뭐 악기 연주를 한다, 혹은 뭐 나는 아기를 키우고 있다 이러신 분들은 사실 저희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실 것 같거든요. 난 새로 이사를 가는데 소음이 약간 걱정되고 소음 들리는 거에 대해 되게 예민하다 하시는 분들은 아무따 중문 설치를 조금 답답하더라도 하시는 거를 더 추천드려요. 왜냐면 미관상 예쁜 것보다 내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는 게 가장 먼저니까 그 부분도 꼭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리모델링을 하고 이제 4개월 정도 살아본 다음에 찐 후기를 한번 설명을 해봤는데, 사실 이 부분들을 다 알고 인테리어 시작하면 저는 훨씬 더좀 수월했을 것 같고, 그리고 아쉬움도 덜 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테리어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제가 강조했던, 내가 잘했다고 느꼈던 부분은 더더더 열심히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말했던 이 후회되는 네 가지, 이 부분들도 사실 정말 간과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꼭 유념해 두시고, 저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 라이프스타일에 꼭 맞고, 더 마음에 드는 인테리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